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안보 참사 운운하면서 북한 간첩이 활개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반국가 활동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주요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마치 반국가단체처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사드배치 반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한다는 국민적 의심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공안통치회기, 공안몰이라는 주장은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촛불청구서를 손에 쥐고서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 상전으로 군림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간첩 잡는 대공수사에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국가안보 자해 행위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노총의 북한 간첩 연루 의혹을 알면서도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고 한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나라에 국가안보는 공염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온갖 정쟁용 비난을 현 정부에 쏟아내며 공개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따지겠다고 고집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과 간첩에 군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우리 군의 목소리에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으로 난리가 난 어제 민주노총의 간첩 연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안보 참사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 간첩이 활개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와 북한 간첩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